채용 설명에 앞서서 저희 회사 동영 상황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킵니다.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 생명과 미래를 향해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 한 명의 과학을 위해 수많은 고침에도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인지와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미래의 안전한 먹거리를 농업인에게는 풍요로운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 나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작은 손이 되고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발을 구르고 영농의 발전을 위한 사다리가 되고 농촌의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농협케미컬은 나눔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농협의 이름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의 힘 공정과 번영, 상생이라는 열매를 위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값진 땀을 흘립니다. 농업인의 주인인 농협 캐미컬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전국에 21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출자해 만든 농협의 전체 자산은 약 930조에 육박합니다. 또한 농협중앙의 계열사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교육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통한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인인 농협캐미컬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농업인의 믿음에 신뢰로 닿는 작물보호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자랄 때 비로소 우리 농업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농업인 실익증진 창정 경영 교신 신뢰와 정도 경영 농업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작물보호 선도기업
국내 최우수 정밀보호 전문기업을 넘어 세계로 도약한 농협 케미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동영상을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 농협 케미컬 채용 설명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농약에 대한 이해. 앞서도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회사는 농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농약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독성이다, 뭐 위험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 농협 케미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끝으로 채용 정보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농약은 처음에 이제 탄생 배경 자체가 예전에 이제 염색 부분, 그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염색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아 의약도 그러면은 그 아픈 부위만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의약하고 농약은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허가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허가제. 그리고 등록제. 그래가지고 의약이나 농약이나 허가제, 등록제 이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면은 농약도 의약 산업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농약도 똑같이 작물에 대해서 뭐 아프면은 치료를 하고 아니면은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약도 의약하고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이제 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게 이제 친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독성이 있는 농약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등록, 허가. 독성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부분 없이 환경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져 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이제 흔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농약은 위험하다, 독성이 많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농협 케미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농협중앙회, 이게 농협중앙회 조직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역농협도 있고 품목농협도 있고 본부 있고 그 중에 계열사입니다. 이 계열사에 저희 농협케미컬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제지주의 계열사 안에 저희 농협케미컬 여기 이제 들어가는 사항이 여기 보시면은 농협 케미컬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 케미컬은 농협 중앙회의 계열사로서 농협 중앙회는 농업인이 출자를 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출자한 농협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가 농협 케미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농협 케미컬은 농업인이 결국은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회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최고 고객은 농업인이다. 앞서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지금도 농업인 얘기하잖아요. 저희 고객은 농업이고 그리고 모든 농협이 또 최고 우선적으로 하는 게 농업인. 그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대부분은 농업인이 중심되는 기업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가장 이제 기억에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비전은 농업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작물 선도 기업.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더욱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참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케미컬 연혁은 저희 회사는 60년이 넘은 회사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수상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농협 케미컬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주로 하는 업무는 이 농약 수급 부분,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다른 개인 일반 기업처럼 뭐 이익만 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가격을 이렇게 인하를 통해 가지고 농업인한테 많은 실익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뭐 이런 수익성이 없는 이런 제품도 생산을 해야 되고요. 왜냐? 농민이 찾으면 저희 회사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각종 태풍, 폭우, 우박 이런 피해가 있을 때도 저희가 앞장서가지고 나서고 그런 일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공공성을 띈 공익적 사업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사업장은 여기 보듯이 이제 본사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업지사가 이렇게 이제 전국에 다 이렇게 있고, 공장은 이제 대전 안산,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까지 있고, 그리고 연구소 있고, 그래서 21개 사업장으로 해서 전국에 영업망이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은 약 250명 정도 됩니다. 예, 각종 수상 사례는 뭐 홈페이지에 많이 등재되어 있고, 언론에 많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이제 채용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인재상 나오잖아요. 이 농협 케미컬에서 얘기하는 이 인재상은 뭐 사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참 많아요. 좋은 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시너지 창출과 이 부분은 저희 회사는 본인의 개인적인 그거보다 조직을 우선하는 그런 직원을 가장 최우선한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복리후생은 참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이제 사실은 이제 급여보다도 이런 부분이 이제 최우선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학자금이나 뭐 각종 뭐 이렇게 건강검진, 뭐 콘도 지원, 경조사 지원, 요런 사항들은 여기도 이제 뭐 농협 계열사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신 다른 계열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 또한 대부분의 농협 계열사는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그 비슷한 수준이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농협이든 간에 농협에 들어갔다, 아니면 농협 계열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일반 개인 기업보다는 다 굉장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용은 보통 이제 정기 채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 채용 외에 수시 채용 이제 그때마다 이제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 채용은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 이제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 아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필기 시험에 아마 대상자가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대부분의 정기 채용은 범농협 공동채용을 해서 매년은 아니고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는 점, 예,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문에서 지금 이제 사실상 요 이제 채용 설명회가 채용이 진행되기 앞서서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좀 더 이제 모든 거를 또 이렇게 솔직 담백하고 이렇게 그렇게 알게 되는데,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박람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 하반기 정규 채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영업, 사무, 생산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아마 이렇게 쭉 조금만 내려보시. 그러면 여기 이제 기타 부분에
채용 분야별 중앙회 및 계열사 간 중복 지원 불가. 이거는 다른 회사를 지원을 하면은 우리 회사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조금 더 위로. 예. 여기에서 이제 우대 사항하고 기본 자격이 있잖아요. 기본 자격은 사실은 대부분이 연령, 학력, 어학 점수 제한 없음. 그러니까 모든 게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게 열려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대 사항, 영업직은 그 이제 관련 학과 졸업자. 이런 거는 이제 우대는 우대일 뿐 실제로 이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다른 학과, 전혀 생소한 학과를 졸업하고 와도 회사 생활을 하는 데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막상 와서 봐서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적성에 맞거나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다른 사람 못지않게 더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더 노력해가지고 훨씬 그 이상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대사항은 우대사항일 뿐 크게 자신감을 결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그리고 여기 이번 주에 일요일 날 인적성 시험하고 직무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인적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의 소양, 아니면 뭐 성격, 특징 뭐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능력은 이제 개인의 역량이죠. 그래서 이제 인적성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시험을 보실 때 일관성을 유지를 하라. 뭐 A로 갔다 B로 갔다 C로 갔다 이러면은 떨어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라. 그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능력평가는 이게 내가 아는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많은 문제를 알아서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틀릴 수 있는 거는 아예 안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면은 정답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런 정보는 다 알고 왔을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 설명이랑 여기 이제 채용에 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질문을 주시면은 그냥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법농협 공통적인 사항 수준에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5분간 있을 테니까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데까지도 안전하게 가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